집집마다 다 중요한 서류는 있죠. 뭐 이런데 뭐 서류 같은 거는 뭐 땅이랑 집 같은 건 어차피 서류가 있는데, 이렇게 애미나이가 24일 날에 출발하면서 저걸 써놨어요. 유언장 같은. 우리 정훈이 잘 부탁해. 그리고 고마웠어. 항상 뭐 2023년 5월 23일 뭐 이러고. 여기 보면, 네. 이게 중요 서류 통이긴 하지만, 내가 안 오면 아마 신랑이 10년 뒤에든 1년 뒤에든 잘 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갔다 왔던 것 같아요. 편지 한장 딸랑 남기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만, 웃을 수 있지만, 지금 아니면 못갈것 같고, 이렇게라도 갔다 와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안 돌아오면 유언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는 못갈것 같아요. 그냥 이제 결혼식 간다면 돈좀 보내고, 대학교 간다면 또 돈좀 보내고, 엄마니까 책임은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갔다 올라오면, 이상하게 중국은 목숨을 걸고 갔다 와야 돼갖고, 공항에서 제일 무섭죠, 뭐. 공항에서 제일 마음 졸이고. 나보. 你太高了吧？不是啊，我怎么17.9啊？嗯，你看俩谁高？大哥，1.7米啊？17啊，不过我怎么多少点？那这得上公众号了，70넘었다고합니다15살인데아어떡해요너무컸어가자오늘은버스를타고네2시간을시내를가고있습니다여기에장이열렸어요가던길에시골마다이렇게장이열렸습니다없는게없죠과일부터시작해서생활용품은다했어요옷도입고다이소도입고봐요버스를타고가는데저는놀랐어요옛날에다한두번을 시내를 갔는데거리가뭔줄알았어요오늘에알았어요거리에대한개념이없잖아요여기가 39km인데 2시간을가요이렇게가다가보면한5분 뒤에 마을에 도착하면 돈을 세서 또 받습니다. 이게 개인 버스인데, 앞에다 이렇게 가방을 차고, 1원, 3원, 뭐 10원, 거리 따라 다 틀린데, 돈을 받으시고, 계산하고 안전벨트도 없어요. 저렇게 막, 앞에 뭐턱 놓고 저렇게 다 앉아갖고, 저렇게 계산을 하고, 다시 차 끌고 가고, 그러니까 39km를 2시간 한 10분 간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한국에서 39km면 이게 다 3, 40분이면 가지 않을까요? 그냥 서요. 그냥 하루 종일 서요. 그리고는 이제 저렇게 앉아요. 의자에. 저는 의자가 저게 뭔가 했어요. 저 의자에 앉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대박이죠. 그리고는 탈데 없으니까 한 길로 돌아와서 차를 타고. 올 때는 택시 타야 될것 같아요. 가랏내 받아서 돈을 받고, 5분 받아서 돈 받고, 돈 주고. 39km도 2시간 가야 됩니다. 2시간. 귀 아파요, 귀. 버스가 귀가 아파갖고. 귀에다가 종이를 안 넣으면 올 수가 없어요. 와, 귀가 얼마나 아픈지. 아들이 마라탕 엄청 좋아한대요. 근데 마라탕 맵지 않게. 아예 안 맵게. 근데 한국이 좋아요. 마라탕 재료가 몇개 없어요. 재료가 몇개안 돼요. 중국이 뭐 저렇게 개수도 몇개 없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포도주스. 반가워요. 마라탕 집에 왔는데 주스를 밖에다 놨어요. 냉장고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찬 거를 안 먹어서 저렇게 음료수도 깜짝 놀랐어요. 물도 밖에서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매우 건철하? 역화이즈하? 매워. 마라탕이 한국의 10배 매워요, 10배. 물 조금 먹었는데 위가 너무 쓰려서 저는 저거 얼마 주고 샀지? 한 20원 주고 샀나? 아예 못 먹었습니다. 뭐 위가 찢어지는 것 같아갖고. 너무 매워요. 와, 한국의 마라탕에서 제일 매운 것보다 더 매워요. 못 먹겠어요. 위가 아파가지고. 네.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달라.
어떻게? 해야지 가요. 하여지가나 써지 보여라. 이거 더 好看나? 니 중요한 데서 집에할지 보용거. 우상 바이서도 好看나? 더 好看 제가. 메이커인가 봐요. 애들이 신는 신발. 이거 신고 싶었다고. 젊은 사람들은 다 이거 신었더라고요. 버스에서 타보니까. 근데 아들이 철들었어요. 이거 3만원 정도 신발인데 한 개만 사 하나 더 사라고 하니까 비싸다고 한 개면 충분히 1년 신는다고 안 샀어요. 그게 더 가슴 아팠던 것 같아요. 벌써 15살인데 철이 들었어요. 32,000원짜리 신발을 못 사주겠습니까? 3만원. 네, 32,000원짜리 신발 하나 사고 옷도 사달라고 합니다. 나 너무나도 놀란 게 나이키도 있어요. 저기 나이키 아디다스 다 있어요. 봐요. 나이키, 아디다스, 와, 다 있어요. 저 신발 하나 사려면 새벽 5시, 6시에 나가서 하루 종일 모내기 해야 돼요. 그러면 4만원 받거든요. 신발 하나가 거의 200원 돈이니까 진짜 힘들죠. 한국도 똑같지만 이 옷 한 벌 살려도 뭐 300원 정도, 200원 정도 하니까 나가서 하루 반 일해야 저걸 살 수 있어요. 정심도 뭐 도시락을 사갖고 논밭에 가서 앉아 먹어요. 빵 같은 거 하나씩 자기가 사가지고 가서. 한국 돈 안 받습니다. 5만원짜리 몇 장이 남아서 가져갔는데 5만원짜리 안 받습니다. 네, 안 받아서 저는 중국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합니다. 5만원짜리 중국은 100원짜리가 체거를 큰 거잖아요. 근데 5만원짜리 내미니까 너무 놀라서. 네, 아들이 不接我那不来了啊接我手的来 나상学的话，나상学我们不来也行，给钱完事了。嗯嗯，对。 아들 결혼할 때 올게 10년 뒤에 하니까 결혼 안 한답니다. 어떡합니까? 결혼해야 엄마가 오는데. 와, 이렇게 저런 데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아직 한국보다 발전하려면 몇십 년은 더 따라와야 될 것 같아요. 가방 사러 갔어요. 아니 가방이 50원이에요. 한국 돈 10,000원. 다 찢어져갖고 아니 두 개 사라고 하니까 아유 하나면 또 3년 든다고 합니다. 아 가슴 아파갖고 나 두 개 사줄라 했는데 아디다스랑 저거. 근데 전 나이가 있어서 딱 지가 원하는 걸 사더라고요. 그리고 안경 눈이 안 좋아서 안경도 맞췄어요. 안경을 1,300원이니까 26만원 주고 맞췄어요. 26만원 주고. 야, 중국도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갖고 돈이 힘이 없더라고요. 저게 저 바짝바짝 거리는 게 저게 신호등이에요. 신기했어요. 저는 모든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 신호등이 저게 바닥에 저렇게 아니 술 마시면 툭 치면 그냥 넘어질 것 같은 거. 전화기 사러 갔어요. 전화기도 아이폰이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160만원까지 있더라고요. 대박이죠. 포크레인으로 안 하고 사람이 저렇게 이래요. 가끔 현금으로 계산이 안 될 때 있어요. 왜냐면 저 밑에 층 아니 6층인데 밑에 층 가서 계산하고 그래요. 말이 되냐고요. 와, 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걸 다 시켜갖고 네 우리를 말하는 카카오페이처럼 해갖고 저거를 사진 찍어서 내가 산 거 7원을 갖다가 저 사람한테 보내면 돼요. 카카오페이로. 제가 저거를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은 또 안 됩니다. 통장도 중국에 있어야 돼갖고 아이고 해 중국은 여행 못 가겠습니다. 가끔 현금 안 받는 데 있어요. 막 밑에 층까지 계산하라고 이래라 해갖고 너무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맛있는 게 많이 나왔어요. 소시지랑 오징어를 숯불에 구워서 양꼬치 양념친 거예요. 그리고 마라탕 시키고 과일이 없는 게 없더라고요. 와, 돈만 있으면 다 사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보다 5배가 11년 전보다 딱 5배가 올랐어요. 돈의 가치가. 복숭아도 처음 보는 복숭아가 너무 많아요. 북한에서 먹던 살구도 있고 근데 지금은 제가 많이 배불렀나 봐요.
그땐 없어서 못 먹었는데 지금 먹으면 한두 개만 먹고 안 먹더라고요. 사과도 여러 가지예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없는 과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참외. 참외가 엄청 달대요. 참외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저 긴 것도 참외예요. 노란 거에 싼 것도 참외거든요. 이게 토마토인데 토마토도 몇 가지가 되고 저게 뭔지 저게 모르겠어요. 저 과일. 저 과일 아들이 좋아해갖고 20원에 치셨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해갖고 빵도 몇 개 사고 옥수수도 또 3원 하더라고. 옛날에 1원인가 했는데 다 올라서 옥수수도 막 골라서 샀어요. 그래도 중국말이 되니까 저리 혼자 돌아다니고 있어요. 빵도 몇 개 사고 할머니 좋아하는 거 많이 샀어요. 고구마도 몇 개 이게 구운 거. 아, 옛날에 숯불에 구워서 팔았는데 요즘은 저 기계다 구워서 옆에 보면 오븐 있어요. 200만원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집에 오니까 할머니가 밥 해줍니다. 이렇게 딸랑밥이라고 하거든요. 끓는 물 위에다가 쌀을 얹혀갖고 저렇게 밥을 하는 거 딸랑밥인데 딸랑밥. 중국은 병원을 2시간을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집에서 맞아요. 의사라고 해갖고 동네에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맞고 1년 내내 맞고 1년 뒤에 계산하는 방식으로. 요거는 저희 아들 사촌동생 삼촌네 애기 감기여갖고 내 집에서 닌게 맞고 있어요. 배추김치. 할머니한테 한 달 전에 물어보니까 이 배추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한족들은 배추김치를 안 먹거든요. 그냥 기름 넣고 볶아 먹거든요. 그래서 에미나이 또 나름 요리사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배추도 한 포기를 사서 열심히 배추김치를 만들어서 저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근데 냉장고가 없어요. 비싸서 냉장고를 안 샀대요. 엄마 어떡합니까? 반찬이 맨날 새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미나이가 제일 싼 거, 24만